그래, 이제 망상과 환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가족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망상과 환청이 있으면 일단 당연히 약을 먹어야죠. 근데 약만 먹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을 먹었을 때에 망상과 환청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제 느낌으로, 이건 아직 저도 뭐 통계치 같은 거를 본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제 느낌으로 보자면 환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만 먹고도 비교적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환청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약 한 두 달에서 세 달, 길면 네 달 정도, 두세 달 또는 서너 달 정도면은 환청이 떨어지는데, 상당수 환자들이 몇 명한테 떨어지느냐, 10명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한 7명에서 8명은 약만 먹고도 환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환청은. 그 다음에, 그런데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약을 먹어도 환청 안, 약을 아무리 먹어도 환청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흔히 약만 먹여서 환청을 떼려고 하면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의사들은 자꾸 약을 세게 쓰고, 근데 약을 세게 써도 환청은 안 떨어지고, 그러면 삶이 엉망이 되고 무너지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망상은 환청보다 제가 볼 때 훨씬 더 안 떨어져요. 망상은 약 먹고 망상이 좀 그래도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약을 먹어야 그때 이제 조금 티가 나요. 조금 이제 망상이 좀 덜한 것 같다 이렇게 티가 나는 정도고, 10명 중에 한 제 느낌으로는 두세 명 정도가 약 먹고 망상이 떨어지지, 일곱, 여덟 명은 약 1년, 2년, 3년, 4년 아무리 먹어도 그거는 약만 먹고 망상 안 떨어져요. 망상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만 먹고 환청이든 망상이든 떨어져주면 다행인데,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망상과 환청이 약으로 안 떨어질 때 약을 세게 써서 떨어뜨리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약은 그냥 기본 들어가는 양 들어가고, 그걸로 안 떨어지면 아, 약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병행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약 먹고 떨어져도 마찬가지인데, 제 이야기가 약을 먹고 떨어져도 밑에 결국은 망상과 환청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벌써 이미 그 밑에 불편한 감정이 뭐가 쌓여 있는 게 있구나, 좌절된 욕구가 있구나를 알아서 약만 먹고 망상 환청이 깨끗하게 떨어져도 그 불편한 감정이 뭔지, 그 좌절된 욕구가 뭔지 찾아주는 작업이 사실은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한데, 자, 이제 약을 먹고 안 떨어진다 하면 병행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결국 이 밑에 있는 불편한 감정, 좌절된 욕구를 찾아서 이거 해결해 주는 걸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거 해결해 주는 걸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해야 되죠. 하나는 가족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가족들의 힘만으로 안 되면 심리 상담 받게 해야지 되고, 그게 이제 병행이 돼야 되죠. 그런데 가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망상이든 환청이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저건 들으면 안 돼, 안 돼라고 생각해요.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이야기가 안 돼라고가 아니라 떨어져주면, 안 돼 해서 떨어져주면 좋지만 안 떨어지면 그때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괜찮아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망상을 해도 괜찮아. 저렇게 엉뚱하게 뭐 자기가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라고 해도 괜찮아. 집에 CCTV 설치되어 있다, 설치되어 있다 해도 괜찮아. 뭐 아이돌 가수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아 뭐 그러냐, 그냥 아이돌 가수하고 결혼하기로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괜찮아로 가셔야 돼요. 안 돼가 아니라 괜찮아로 일단 가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써놨지만 그 해결 방법은 결국은 자기 노출입니다. 자기 개방입니다. 속 이야기를 실컷하게 해줘야지 돼요. 속에 불편한 감정 이야기를 실컷하게 해야 되고, 좌절된 욕구 이야기를 실컷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실말이거든요. 안에 저 속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을까, 저 속에 어떤 좌절된 욕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망상의 내용만 보면 바로 짐작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돌 가수하고 결혼하겠다. 아이돌 가수가 나를 좋아한다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겠느냐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신데렐라 컴플렉스잖아요. 일종의 옛날 요즘 시절에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 과거에 여성들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성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어려울 때에는 백마탄 왕자님 기다리잖아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나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이돌 가수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할 때 내 혼자 힘으로, 자, 지금 본인이 분명히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이돌 가수의 배우자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이돌 가수의 배우자면 뭐가 좋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줄 거잖아요. 그 돈도 걱정 없을 거잖아요. 아무튼 등등 괜찮은, 하루아침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로또 맞은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자력으로는 될 가능성이 없다. 자력으로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이 왜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느냐고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 자신은 별 볼 일 없다가 있잖아요. 별 볼 일이 없는데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 욕구를 잘 생각을 하시면 스스로가 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까? 스스로는 왜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 한 가지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삐까뻔쩍한 이 삶의 모습, 이런 비슷한 삶을 얘는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얘한테 어떻게 하면 그만큼은 아니라도 그 반의 반이라도 그런 삶이 가능하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이제 궁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뭐 누가 나를 감시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등등 할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안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길래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할까? 자기 안에 반드시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잘못 때문에 나는 벌 받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와야 되고.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거야. 나의 이것이, 이 정체가 드러나면, 나의 이런 속마음이나 또는 이런 나의 모습이나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킬까봐 맨날 두려운 거죠. 이거 안 들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가 하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어찌됐건 CCTV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한편으로는 이 안에 자기 안에 정말 감추고 싶어하는 이게 뭘까?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이거를 스스로가 용기를 내서 결국은 말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의 초점이고 또 하나의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풀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 환경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스스로가 느낄 때 편안한 CCTV로 자기를 감시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여기서 행동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저희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CCTV로 자기를 감시한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집에 CCTV를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딴 사람들이 누가 드나드는지 감시하는지를 자기가 오히려 역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들 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CCTV로 나를 감시한다라고 할 때 또 흔히 보면 뭐 윗집에서 일부러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 소리를 낸다 옆집에서 소리를 낸다라고 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 그 집이 자기한테 안 맞다 그러니까 이사하십시오라고 흔히 권하거든요. 지금 윗집에서 소리가 난다, 뭐가 난다, 뭐 CCTV가 있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집이 자기한테 안전하지 않다,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곳에서
매일처럼 긴장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이사를 할 생각을 해라. 어떤 대로 이사를 하면 좋을지를 지하고 잘 의논해서 이 욕구를 자기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면 어떤 환경이 적합한지를 알아서 집에 경제적 여건이 되면 최대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사를 하시는. 그래서 의논이 잘 되면 한번 이사해서 문제가 절반 이하로 해결이 될 거고 강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요. 이사만 잘하면 이 환청 들리던 게 그냥 소리가 확 줄어들고 빈도도 줄어들고 망상하던 것도 확 줄어들어요. 환경만 적합한 대로 가면. 그런데 한번 이사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이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헛짚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사해서 안 된다는 소리는 애가 뭐를 두려워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이야기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 맞춰서 이사하면 대번의 문제를 절반 이하로 줄여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권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 괜찮아로 가야 되고 이제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망상이나 환청 자체를 없애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망상이나 환청은 하나의 사인이라 말해요. 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는 게 불과 연기의 비유잖아요. 지금 망상이나 환청이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가 막 집 창문 밖으로 연기가 지금 막 새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 저 집안에 불이 났구나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은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연기 나온다고 연기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난리들을 치거든요. 망상 못하게 하고 환청 못하게 하려고 약을 세게 먹이고 아니면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네가 생각을 교정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냥 환청 같은 것도 그렇지만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게 주의 분산 기법이거든요. 소리가 들리면은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라. 음악을 들어라. 몸을 움직여라.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라. 전부 다 거기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주의를 딴 데로 돌려라. 그러면 안 들릴 것이다. 이게 주의 분산 기법이에요. 이게 과거에 권하던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이. 1980년대에 이런 방법이 제한되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계속 전문가들이 주의 분산 기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에 썼던 2003년도에 썼던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하는 저 책에도 보면 주의 분산 기법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대다수 정신과 교재라든지 또는 이상심리학 책이라든지 심리치료 책이라든지 보면 환청에 대한 대처법으로 대부분 소개하고 있는 게 주의 분산 기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은 외국 논문이라든지 보면 주의 분산 기법은 이미 효과가 없는 걸로 판명됐어요. 그거는 효과적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그 순간만 안 들리게 만들 뿐이에요. 다시 혼자 있으면 다시 들려요. 그러니까 그건 소용없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주의 분산하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죠. 오히려 그게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환청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라. 진짜로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해올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욕을 하지? 어떤 말을 하지? 적극적으로 듣고 되물어라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런 욕을 하십니까? 왜 저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듣고 대화를 시도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는 비유가 불과 연기의 비유인데 불을 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 흐트리려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망상을 한다, 엉뚱한 망상을 한다, 엉뚱한 환청을 듣는다는 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밖으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하나의 경보음이고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망상을 통해서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실마리가 그 망상 속에 있고 그 실마리가 그 환청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잡고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잡고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망상 있다 환청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별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노출, 결국은 정답은 답은 자기 노출이면 겉으로 다 드러내라는 게 자기 노출이 뭐냐. 이게 밑바닥에 숨겨져 있어서 안 드러나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다 끄집어 올려서 꺼내놔라. 자기도 볼 수 있고 남들도 볼 수 있게 꺼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로 책상 위에 다 올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숨겨져 있는 걸 책상 위로 다 끄집어 올려라. 책상 위로 다 끄집어 올려놔야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하든 뭘 하든 할 게 아니냐는 거예요. 무조건 끄집어 올려야 돼요. 끄집어 올리면 스스로가 정리정돈을 해요. 숨기지 않고 끄집어 올리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 숨기지 않고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그걸 도와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말로 다 해도 된다. 다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해봐라 해도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어떤 낯선 사람인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 당신의 모든 속마음을 힘든 걸 나한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털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게 못 털어놓죠.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못 털어놓는 거예요. 아무리 내를 도와주겠다 해도 끊임없이 의심을 하잖아요.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못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을 정도가 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조금 요만큼 털어놔, 요만큼 내비쳐보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서 아우 괜찮다 싶으면 또 조금 더 내보고 조금 더 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믿음이 생겨야 결국은 나중에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가족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당사자를 처음 만날 때 그 믿음을 형성해가는 과정 동안에는 매우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말이 나오다가 막 쑥 들어가 버리죠. 저 사람 못 믿겠다 이렇게 되죠. 네 생각이 잘못됐어라든지 그 생각을 고쳐주려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다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일체 고쳐주려는 생각 없이 무조건 하고 그 말이 사실인 듯이 그 말 자체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상담을 쭉 하니까 딴 사람들보다는 가타부타 없이 아니야라고 하지 않고 고쳐주려는 마음 없이 비교적 잘 들어주는 편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실수할 때가 왕왕 있어요. 더 기다리고 더 계속 아직은 계속 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요 시점에서 한번 살짝 비틀어 보면 혹시 살짝 물음표를 붙여보게 할 수 없을까 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거의 백전백패예요. 항상 내가 내 마음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망상 환청 없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항상 마음이 앞서요. 집에 꼼짝도 안 하던 놈들이 엄마 얼굴도 안 보던 놈들이 방문 걸어 잠궈 놔놓고 그럴 때에는 제발 방문이라도 좀 열고 밖에만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실에 나오고 움직이면 이제는 좀 밖에 좀 산책이라도 가면 좋겠다. 산책이라도 좀 다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취직할 생각을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자꾸 진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좋아지는 속도는 이런데 부모들의 기대 수준은 이렇게 간다고요. 이 부분이 부모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담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도 자칫하면 기대가 자꾸 빨라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걸 늦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현병 조울증을 도와주는 데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조급해하지 않는 것.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조급해하기 때문에 자꾸 탈이 나는 거예요. 조금 될라 하는데 조급해하니까 다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당사자의 말을 들어줄 때에도 처음부터 절대로 안 털어놔요. 아무리 털어놓으라도 처음부터 절대로 안 털어놔요. 빙빙 도는 이야기들만 해요. 그 빙빙 도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면 점점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해요. 그러니까 빙빙 도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일체 가타 부타 없어야 된다.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된다. 맞다 틀리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고 지가 무슨 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말만 하면 무조건 그냥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잘한다 하고 말을 들어줘야 쭉쭉 이게 이제 그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마다 저는 그런 이야기인데 마음속에 비밀이 있어요. 난 이거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당사자들 그렇게 결심하고 있어요. 이거는 난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건 난 누구한테도 말 못해 라고 하는 게 다들 마음속에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당사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거를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말은 누구한테도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어야 병 낫습니다. 그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은 그게 안에서 계속해서 곪기 때문에 병 안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는 정말 이 말은 죽으면 죽었지 못해. 나는 이 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살하고 말 거야. 나는 죽어도 난 이 말은 못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셔야 됩니다. 저는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답은 뭐냐? 유일한 해답은 뒤에 물론 이제 세세한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덧붙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유일한 해답은 자기 노출이에요.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이라는데. 자. 이런 각도에서 따지자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현병과 조울증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면 저는 조현병과 조울증을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도 보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관점이 비주장성이라는 관점이에요. 이 애들이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얘들이 착한 애들이에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착하다 착하다 칭찬을 했고 착하다는 거를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했고 애한테 참 좋게 생각했고 애도 스스로 자기가 착한 애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얘들의 트레이드마크가 착하다는 건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착한 애였기 때문에 골병 들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착하다는 것은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남하고 싸우지 않고 순종적이다, 수동적이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화가 나도 화내지 않고 참는다, 화난 티를 안 낸다, 이런 거예요. 원하는 게 있어도 자기 원하는 걸로 고집 부리지 않는다, 티내지 않는다,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곧 순종적인 것이고 수동적인 것이고 비주장적인 것인데 자기 주장을 못한다, 자기 표현을 못한다, 자기 감정이 있어도 이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있어도 이 욕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애들이 처음에 보이는 다들 문제가 생길 때 보이는 행동이 뭐냐?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그냥 물러서고 이 방법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미 얘들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했던 애들이에요.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순하고 온순하고 착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자기가 양보하고 많은 이런 애들이었다고요. 이미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런 방식으로 딴 애들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착하기 때문에 남들 입장에서는 다 좋죠. 착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지가 좋은 게 아니라. 착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요. 부모도 애가 착하면 부모는 편하고 좋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착한 애는 친구들은 다 편하고 좋아요.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선생 제자 사이에서도 착한 제자가 좋다고요. 다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당수 부모들이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착해야 된다. 착하게 애를 키우려는데 착하게 애를 키운다는 거는 결국 남조차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착한 애들은 결국은 손해만 볼 뿐이고 착하면 골병들 뿐이라는 거예요. 착하면 결국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무수히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얼마나 못 얻으면서 포기하고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원하는데 포기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는 방식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왔다. 그게 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애들이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더 이상 이 착하기만 한 이거 가지고는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착하게 상대를 대하면 딴 애들도 나를 좋게 대해주면 되는데 착하다는 게 오히려 놀림감이 되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중학교를 들었다 고등학교를 들었다 애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비웃음을 당한다 조롱거리가 된다 등등 이렇게 됐을 때 애들이 대처를 못 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방법은 착하게 구는 것밖에 없는데 착하게 군다는 건 남이 내를 못 살게 굴면 못 살게 구는 대로 그냥 거기 그냥 못난이로 처신하면서 사는 건데 못 살게 굴어서 못난이로 처신하면은 딴 애들이 봐주면 되는데 더더욱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표현을 못하던 애니까 집에 와서 애들이 나 이렇게 괴롭혀요. 어떻게 해요? 표현도 못하고 입국도 아물고 있으니 집에 부모님은 애가 괴롭힘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상황에서 점점 애는 이제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집에 와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애들의 전략이 제가 이야기한 공부에 몰두하는 거. 다른 것 대인관계 다 포기하고 이제 공부만 하고 사는 거. 그런데 부모는 애가 잘하는지 알죠. 공부 잘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공부만 잘했지 대인관계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흔히 왕왕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 들어가서든 심지어 유학 가서든 박사학위 따와서 직장 취직해서든 어느 순간인가는 더 이상 착한 걸로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얘들도 엄청 놀라겠죠.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왜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왔는데 집에 이거를 말로 쭉쭉쭉쭉 못 풀어내놓고 한두 마디 했는데 집에서 이거를 잘 들어주고 쭉쭉 뽑아내주면 좋을 텐데 집에서 네가 잘못 처신해서 그렇겠지.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고민만 끙끙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이렇게 해서 흔히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 애들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비주장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비주장적인 애들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할 거냐. 더 이상 가슴 속에 꼭꼭 쌓아두지 않고 표현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할 거냐. 하나는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우리가 도와주는 쪽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더 이상 입 닫고 혼자 소갈이하고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다 말로 표현해야 되겠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말로 표현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말로 표현하고 또 열등감이 느껴져도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표현 단계부터 난 다 말로 표현해 까발려야 되겠다. 내 속을 속에 담아주지 말고 다 까발려야 되겠다. 스스로도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도 아 얘는 결국은 자기 안에 담아두는 게 문제니까 다 겉으로 까발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뭐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초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그렇게 될 때에 결국 비주장적인 애들이 주장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입을 닫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주장적인 게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하는 이 방법. 이것도 비주장적인 거예요. 근데 입 다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 중간에 반드시 치료하는 과정 중에 폭력 나옵니다. 폭언 나오고. 폭력과 폭언이 나올 때 흔히 이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이 심해졌다 해서 흔히 이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을 더 세게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낫는 과정으로 볼 때는 입 다무는 것보다는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이제 낫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거칠게 나오던 방식이 나중에 이제 말로 따박따박 나는 이게 불만이야 이렇게 해줘 저렇게 말로 따박따박 나오면 이제 훨씬 더 건강해진 거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망상과 환청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 이렇게 말로 못하고 혼자 꿍꿍대던 게 엉뚱한 생각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나올 길이 없으니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안에 꽉 차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정리했는 게 엉뚱한 생각으로 정리한 거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망상환청이 생긴다는 게 한편으로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찾는 거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나마 자기 입장에 살겠다고 나오는 게 망상이고 살겠다고 나오는 게 환청 듣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망상과 환청을 무조건하고 없앨라 해서는 안 되고 망상과 환청을 하나의 그러니까 신호로 하나의 뭐라 그러나 단서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속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이 길이거든요. 이 길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 줘야지 되죠.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저래서는 안 돼야 할 게 아니라 망상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환청 이야기를 잘 물어줘야 되고 거기에 그게 지금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비춰주는 들어가는 통로인데 이거를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거를 차단하려 하면 안 되고 가족들도 이걸 무조건 묵살하고 차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건 무중자하게 가치로운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환청 가지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줄 때 지도 관심을 갖겠죠.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여주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단지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망상환청이라 해서 망상환청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고주알매주를 뭐든지 입에서 나오는 거에는 다 관심 가지고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주셔야 돼요. 그게 그럴 때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 이게 결국은 해결책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제가 방 청소하는 원리, 방 정리하는 원리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방에 지금 쓰레기가 가득할 때 이거 어떻게 청소하고 정리 정돈해야 되느냐 할 때 일단 다 끄집어내야죠. 방을 치우려면 방에 있는 거 일단은 거실이든 마당이든 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야 정리 정돈이 되는 거지. 안 끄집어내고 정리 정돈 안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바닥에 가득 찾는 거 책상 위로 다 들어올려야 정리정돈이 되지 안 들어올리고 정리정돈 안 되면 다 끄집어내는 작업이 무조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읽어볼게요.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이제 절차가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설명해놨는데 첫 번째가 구분이다. 위험한 망상인가 위험하지 않은 망상인가. 자 위험한 망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험한 망상이라고 하는 건 자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있는 망상. 그냥 두면 사람 칼로 찔러 죽이겠다. 이런 망상. 이런 망상이 위험한 망상. 자살하겠다. 저거 내버려 두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살이라든지 또는 심각한 타해의 가능성이 있는 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이때 적극적인 대처라고 하는 건 강제 입원시키는 거죠. 무조건 입원시켜야 돼요. 위험하다 싶을 때는 입원시켜야 돼요. 비자의 입원이라도 입원시켜야 돼요. 자살하겠다 싶으면 입원시켜야 돼요. 자살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저러다 윗집에 칼 들고 쫓아 올라가겠다 싶으면 입원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위험한 망상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은 망상의 경우에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생각과 망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격려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에 관심을 두고 경청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망상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98%, 99%는 한 개도 안 위험해요. 그런 생각하거나 말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지 혼자 겁이 나서 절절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뭐라고 한들 뭐 그렇게 믿은들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가 예수다 한들 예수라 하고 살으라 하면 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뭐 자기가 아이돌 가수하고 결혼하겠다. 만나기로 했다고 서울을 쫓아 올라가면 잘 갔다 와라 하면 돼요. 그냥 서울에 애인 있나 보다 하고 잘 갔다 와라 하면 지 혼자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뭐 한다도 전부 다 옆집에서 소리 들린다 윗집에서 소리 들린다 CCTV 있다 해서 본인 혼자만 무서워서 벌벌 떨고 화장실에 가서 목욕도 못하고 누가 내를 지켜본다 하고 샤워도 못하고 본인 혼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사는 거지 남을 어떻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망상들이 SNS 상에서 뭐가 어쩐다 저쩐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암호해독한다고 자기는 끙끙대지만 그러고 기껏 해봐야 SNS 상에 좀 그냥 욕이나 좀 쓰고 마는 거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은데 왜들 난리를 치느냐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되는데 위험하지 않은 망상은 일단 내버려둬라. 위험하지 않은 환청 일단 내버려둬라라고 하는 게 내버려두시고 그 이야기 잘 들어주면서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에 관심을 두고 경청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 경청. 자, 지 이야기 시크하게 하고 잘 들어주시면 되는데 망상을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연속극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는 하루 종일 지방에 앉아서 지가 하루 종일 지방에 앉아서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하루 종일 지방에 앉아 드라마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를 하루 종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있다가 밖에 거실에 나오면 부모한테 자기 드라마 봤던 이야기 할 거잖아요. 하루 종일 드라마 봤던 놈은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지방에 드라마 보고 거실에 나왔는데 부모 만나면 아, 그래 뭐 테레비에 뭐 드라마 뭐 봤더니 갔다가 그 스토리가 오늘은 어떻더라. 이야기하면 부모는 아, 그러나 하고 들었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뭐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렇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드라마예요. 그냥 드라마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이제 지가 하루 종일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다. 거기 빠져 있다면 당연히 부모가 애한테 관심이 있다면 그 드라마에 대해서 물어줘야 되겠죠. 오늘은 좀 어떻더냐. 그래,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거기 드라마에 뭐 전에 지난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뭐 주인공한테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또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던데 오늘은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대하더냐. 이거 당연히 물어줄 수 있죠. 그리고 지가 어떻게 대하더라면 그냥 우리가 진짜로 세상에서 있는 일처럼 드라마 이야기 물어준다 생각하면 뭐든지 거리낌 없이 다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기분이 어땠느냐고 뭐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냐 드라마 속에서도 자기가 대처를 해요. 대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망상 상담을 하지만 망상 상담을 하면 망상을 꾸준히 망상 이야기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담 시간에 오면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하면 90%는 망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10% 정도 현실 이야기를 해요. 이거 그냥 그대로 잘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망상 속에서도 스토리가 바뀌어가고 망상 속에서 훨씬 이제 자기가 전에보단 대처를 잘해내요. 망상의 인물들이 바뀌어요. 이제 사람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나쁜 놈은 이제 사라지고 안 나오고 이제 좋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게 스토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드라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다음번에는 오늘 와서 이 친구가 이랬는데 다음번에 오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오히려 기대가 되는 저희 입장에서 연속극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연속극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그렇게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면 처음엔 90% 망상 이야기하다가 계속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80% 망상 이야기하다 70% 60% 50% 망상 이야기와 이제 현실 이야기가 이제 균형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차 되고 망상의 내용이 바뀌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자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만큼도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그 망상의 스토리에 영향을 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저희처럼 저희가 들어도 망상 듣다가 말고 요만큼이라도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은 다음에 삐껴가지고 다음에 안 나타나는데 상담받으러 안 오는데 부모님 망상 이야기 듣다가 요만큼이라도 뒤틀어버리면 당연히 부모님 아 내 안 믿는다 생각해서 다음에 이야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 이거를 인정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다 라고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자 자기가 예수라고 해서 뭐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 그랬나 쭉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느냐 인정하느냐 할 때 내가 인정 못하겠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잘 들어준다는 것과 우리가 드라마를 드라마로 생각하고 잘 보는 거지 완전 현실로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내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예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내 입장에 네가 예수라고 하는 건 아직 사실을 안 받아들여진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이건 아니건 간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뭐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야 될 거 아니냐. 같이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그랬다면은 정말 속상하겠다. 옛날에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속상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듯이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전문가의 불안감. 그런데 왜 못 들어주느냐. 부모와 전문가의 불안감. 저거 그냥 계속 놔두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 내가 저거를 그냥 자세히 들어주고 질문해주고 하면 자가 점점 더 그걸 믿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자, 항상 거꾸로예요.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들어주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점 가벼워져요. 우리 자살 이야기도 똑같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 우리가 제가 자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대화로 나누면 그 생각이 점점 심해질까 봐 대화로 못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자살하겠다 나 죽고 싶어 하면 어떻게 죽고 싶은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죽으면 어떻게 죽을 건데 뛰어내릴 거니 목매달 거니 뭐 등등 훨씬 뛰어내린다면 그럼 너무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 목매다 또 좀 더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 뭐 등등 그걸 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 생각이 없어져요. 아무하고도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누구하고도 자살하고 싶다라고 할 때 자살에 대한 대화를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한다. 이때 망상에 대한 생각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다. 이때 그 생각이 점점 더 심해지고 공고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딴 사람과 이 생각을 더불어 나눌 수 있으면 마치 갇혔던 공기가 다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부모 자신의 불안감, 가치 기준, 기대 수준 등으로 인해서 부모와 전문가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망상을 경청해 주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망상을 경청해 주다 보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망상의 내용이 변합니다. 예로서 부정적인 내용의 망상이 긍정적인 내용의 망상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현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로서 처음에는 망상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점차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알아요. 이거는 상담자들도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답답한 게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절대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어려운 방법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들의 책에는 아직도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교과서나 대부분의 전문 서적에. 아까 환청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환청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의 대다수 책에 전문가들이 본 대다수 중에 환청의 주의분산 기법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음악 듣게 해라,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게 해라 등등 환청을 안 듣도록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상담한다 의사들 중에 또는 상담자들 중에 제가 볼 때 95% 이상이 주의분산 기법 가르쳐줘요. 환청 들린다고 찾아가면. 그 다음에 망상. 들린다고 찾아가면 망상에 대해서 책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망상 이야기 자세히 들어주지 마라. 자세히 들어주면 망상 심해진다 돼 있거든요. 환청 이야기 자세히 들어주지 마라. 환청 이야기 들으면 환청 심해진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환청 이야기 자세히 들어주면 처음에 한 달 내지 두 달은 환청 이야기 환청이 더 심해져요. 분명히 관심을 가져오니까 더 심해져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는 그 다음엔 급격히 줄어드는데 한 달, 두 달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망상도 마찬가지겠죠.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처음에 한두 달 심해질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풀리는데 그런 거예요. 책에 보면은 이야기를 들어주면 심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지만 망상이다, 환청이다 알게 되면 화제를 전환해라. 그러니까 그거에 망상 환청에 대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말고 아, 저 사람 지금 저거는 환청을 듣는다는 거군. 아, 저건 지금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군. 하면은 자기가 하는 말에서 내가 딴 주제를 꺼내서 화제를 전환해라. 계속해서 망상 환청 이야기를 나누지 마라 이 이야기거든요.
사실을 전환해라. 그래서 이렇게 체계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의사든 상담자든 90% 이상이 망상환청을 다뤄주질 않아요.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처럼 취급해요. 무가치한 이야기. 들어주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고 상담자가 화제를 피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보지도 않고서 책에 그렇게 쓰였으니까 그렇다라고 믿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망상 들어주는 거, 환청 들어주는 거, 상담 회기로 따져서 10회기, 20회기만 들어줘도 변화가 현저히 일어나요. 10번,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 들어준다 하면 2달 반, 20번 들어준다 하면 5달. 10번에서 20번만 들어줘도 벌써 10번 이상 들어주면은 변화한다는 게 내용에서 나와요. 환청의 내용에서 나오고 망상의 내용에서 나오고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해요. 변화하는데 10번에 20번만 들어줘도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상담자가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아요. 자, 환청에 가서 뒤에 환청은 들어보고 대화를 하고 등등 다른 이제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들어주는 게 무조건 우선이에요. 들어주면 볼륨이 최근에 우리 김재은 선생이 했던 사례도 그렇지만 볼륨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환청의 소리의 크기가. 빈도가 확 줄어들어요. 사람 수가 확 줄어들어요. 환청에. 그렇게 되면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망상도 빈도가 줄어들어요. 빈도가 줄어든다면 망상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혼자 있으면서. 이제 집에서 혼자 딴짓하면서 많이 지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망상 속에 빠져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망상 속에 등장인물이 줄어들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중립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전에까지는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켜보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하여튼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들어봐 주시면 알아요. 들어봐 주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들어봐 주십시오 하는 건 이렇게 망상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 변화.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변화가 필요한가? 환경 변화가 필요한 이유. 욕구 좌절과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환경적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욕구 충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 상호작용하는 방식, 집단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무시당하고 어린애 취급당하는 위치에서 발언권을 존중받는 위치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환경에서 가족 환경, 이웃 환경, 직무 환경 등등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족 환경이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가족 환경이 변해야지 돼요. 훨씬 더 자신을 존중해 주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돼요. 흔히 당사자들이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존중받는 위치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근데 가족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두 가지예요. 하나가 물리적인 환경. 그러니까 사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이런 거. 또 용돈의 액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심리적인 거 이런 게 있는데 환경이 바뀌는 게 엄청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환청도 망상도.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계속 환청 망상하고 있으면 무조건 집 이사하는 게 최고예요. 집 이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국에 유학 갔다가 지금 발병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무조건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자, 자기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알아요. 네가 어디 있으면 제일 마음이 편하겠느냐. 집이 아니라 외할머니 댁에 가 있으면 제일 마음 편하겠다. 그럼 외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고 보내야지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에 뭐가 불편하다. 불편하다 하면 불편하다는 건 바꿔줘야지 돼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가구들이며 뭐며 하여튼 뭐가 옛날 오래된 게 돼서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싹 바꾸셔야 돼요. 바꾸면 달라져요. 바꾸면 달라져요. 자기가 불편하다는 건 바꿔야 돼요. 이게. 기운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를 엉뚱한 이야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그 기운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운을 느끼는 사람은 저 벽에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기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냄새가 맡아지고 몸에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구분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운을 들먹거리면서 물건을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바꾸자면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돼요. 한번 바꿨는데 또 바꾸자 한다. 또 바꿔야 돼요. 집에 돈이 있으면. 항상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감당이 되느냐 감당이 안 되느냐. 현실적으로 바꿔주고 싶어도 집에 돈이 없다. 그러면 애한테 빌어야죠.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도저히 어떻게 바꿀 우리가 집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그게 안 된다. 그럼 대안이 없겠느냐. 그럼 본인이 대안을 찾아요. 대안을 찾는다 그러면 향을 피운다든지 집에 나름대로의 다른 그 기운을 상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싹싹 빌어서 본인이 대안을 이야기해 주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돈이 있어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꾸자면 바꾸셔야 돼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했다 대번에 부모님한테 제가 상담이 잘린 경우가 있는데 얘가 부모님한테 화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해보고 네가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한테 화난 거를 풀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 부모님이 돈에 엄청나게 애가 느낄 때 부모님이 돈에 엄청나게 짠돌이였던가 봐요. 거기에 이제 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애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돈을 현찰을 5만 원짜리로 500만 원을 찾아서 자기 앞에 갖다 주면 부모님 보는 앞에서 그 500만 원을 불에 태우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부모한테 화난 게 좀 풀릴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해주라 했죠. 부모님한테 돈 500만 원을 5만 원짜리로 찾아서 500만 원을 애 앞에 갖다 놓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큰 뭐 이거를 그릇을 하나 갖다 놓든지도 500만 원 태우는 의식을 한번 하십사. 했는데 부모님이 벌쩍 뛰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라 돈을 왜 불에 태우느냐고.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그렇게 해주십사고 말씀드리고 바로 상담에 잘렸어요. 그 부모님 두 번 다시 저한테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한 곱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완전히 풀릴지는 모르지만 한 매듭은 풀겠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런 마찬가지 맥락에서 저는 애들 중에는 애들이 구태달라고 조르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애는 안 하고 싶었는데 부모가 억지로 구슬하는 집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모는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 신자인데 애는 구태달라고 자기는 굿만 하면 나을 것 같다고 제가 내가 구태해 주십사고 못해 줄 이유가 어디 있냐고 자기가 그렇게 소원이라면 해주지 해줘서 낳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원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지가 그게 원이라면 지 원을 지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원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은 요 망상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환청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여기 둘러앉아서 저희 이제 이야기 나누는 거로 고려하겠습니다.